아주 시작이에요. 16강 파이널 쭉쭉 뻗어나가서 이스트로도 우승자 한번 배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경기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희승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붉은색 테란이에요. 민족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준영, 이것이에요. 파란색 저거. 뭐 아무래도 블루스톰에서 테란도 할 만하다 그러고 저그도 할 만하다 그러고 프로토스도 할 만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런 어떤 그 의미나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SCU가 지금 빨리 간 것은 예 전진 배럭이라도 할 모양인데요. 자,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시리즈를 통해서요. 네, 아무래도 빠른 시리즈는 안마나 멀티를 노리고 나온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상대편 위치도 알겠다. 딱 센터에 예. 지었습니다. 네, 지금 SCV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CV가 지금 현재 몇 기? 네, 본진. 이야, 6배럭. 6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타이밍을 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8배럭스보다 빨랐거든요. 네, 네 이거? 아마도 저 위치에 8배럭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뭐 8배럭이 그다지 크게 예,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오버로드의 정찰도 있고 아마 오버로드가 와서 보기에도 봤을 때는 늦게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시리즈 선수는 아직까지는 상대편 배럭스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 곧 보겠는데요. 네, 오버로드가 배럭스 확인할 때는 이미 뭐 머인 한기 절반 정도까지 이제 네, 진행한 상태로 보이고. 자, 앞마당. 기왕이면은 요거 짓기 전에 발견하는 게 좋은데. 네. 자, 빌드를 선택을 했어, 이미. 취소해야 돼요. 네. 바로 스텝 오거든요. 아, 오거든요, 아직. 네. 아, 지었어요. 근데 취소하고. 그렇죠. 네, 취소해야죠. 네, 바로 스폰이 풀 들어가도 이거는 썩 좋은 게 아닌 것이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해도 어차피 원배럭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신선수. 거기다가 지금 이 오버로드 잡히면 그 피해가 이발저만이 아니죠. 자, 지금 두 번째 많이 해도 아무튼 그런데 상대편 의도 알았고 태클을 바꿨습니다 지금. 머리 두 개가 쏘기 때문에 잡혔네요. 네, 잡을 수 있을 잡을 수 있을지 잡혔어요. 아 마지막 네. 아, 잡았. 그나마 2초만에 이 가난한 2초만에 오버로드가 잡혔어요. 아니 이거 스포니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지금 이 저글링들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아예 저그가 구스포니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예, 당할 수밖에 없는 신 선수의 전략적인 준비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마당 취소하고 계속까지 만들었다. 아직 스포닉 불교차 완성되지 네. 않았어요. 이건 그냥 거의 뭐랄까요? 거의 오드론이죠, 네. 오드론. 예. 자, 드론까지 나오고 있어. 빨리빨리 상황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 뒤쪽에 벙커도 완성돼요. 아, 그런데 지금 말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째 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진짜 전략과 멸종의 시대에 지금 신인성 진짜 천연기적물이에요, 진짜. 네. 아, 정확히 상대편 오버로드 방향 뽑아내면 그 네. 타이밍을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에 벙커에 막히거든요. 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네. 저 오버로드까지 죽으면 큰일 나죠, 지금. 자, 뒤쪽으로 저글링 달려면 뒤쪽으로 도망가버리면 끝이에요. 벙커로 쏙 네. 들어갑니다. 이거는 벙커로 시까지 뜯었는데요. 네. 아, 벙커 이어서. 네. 네. 벙커를 무시하고 저글링들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갖고 벙커 양쪽으로 있는 빈 공간에 SCV 딱딱 벤치해갖고 길막기 하려고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벙커로 막아놓고 게스테코 올려서 예, 전진 팩토리 해도 되겠는데요, 신인 선수. 네. 자, 이미 상대편에게 상당한 타격을 놓고 심리력이 데미지 네. 주었습니다, 신인승은요. 네, 뭐 이 정도면 SCV도 사실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고 보고 지금 예, 저그가 원의 처리에 본진 자원만 먹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극도로 가난하게 하면서 팩토리 올려갖고 조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김주영 선수가 선택한